1번 전개 2의 x, y, g 성분을 ex, ey, eg라 할 때 발산 2. 자, 발산 2. 요거를 이렇게도 써요. 자, 발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벡터 연산자가 되는 거죠. 자, K로, K로, IJ, K에다가 도트 프로닥이네. 도트 프로닥. 자, 여러분들이 도트 프로닥이 뭔지 알죠? 응? 도트 프로닥. 자, 요거, 요 방향, 요 방향 같은 것만 살지? 요거, 요거는 죽지. 90이니까. 요거, 요거도 90이니까 죽지. 그래서 남는 것만 적으면 라운드 X에 라운드 EX. 정답은 1번이다. 2번 동심, 구형, 콘덴서 내의 반지름을 각각 5배로 증가시키면 정전 용량은 몇 배로 증가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전부 알고 있죠? 자, 4, 파이, 입시론 제로에 그냥 동심 9, 그럼 여기 A로 끝나지. 그런데 동심 9가 두 개래, 두 개. 두 개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자, 그런데 다섯 배를 해줬대요. 다섯 배. 그러니까 여기는 다섯 배. 응? 여기가 다섯 배.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냥 암산 되는데 나는, 응? 그지? 다섯 배. 정답은 1번이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봐. 여기 5배 하면 25지, 그지? 5배 밖으로 빼면 5, 25, 5지, 그지? 됐어. 자, 3번. 자성체 경계면에 전류가 없을 때 경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접선 성분은 이렇지. 그지? 접선 성분은 이건 법선이지. 아니지.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어떻게 써 할까? 요거는 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석, 요거는 법선이라는 거야. 법선. 요거는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자, 이제 이게 이제 법선적인, 요렇게 하면은 이건 접선이지. B라고 그래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은 맞았고요. 2번도 맞았고요. 3번도 맞았고요. 4번은 틀렸네요.
전속 밀도가 나올 일은 없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도체나 반도체 전류를 흘리고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계를 가하면 이 두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자, 여기에 딱 자계를 가하고 전류를 흘리면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야? 이거 해봐. 이건 뭐야? B. 응? 이거 B지? 이건 뭐야? 어? 이건 뭐냐고? I. 이건 뭐야? 이거 F. 맞아요? 맞아? 그러면은 쿠룽의 힘이 작용된다는 거야? 전자력이 작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홀 효과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홀 효과. 홀 효과야. 자, 5번. 판자석 세기가 0.01 웨바 퍼 메타 반지름이 5cm인 원형 자석판이 있다. 자, 원형 자석판이 있다. 자석의 중심에서 축상 10cm인 점에 자이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위의 세기는 얼마냐?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이중충의 문제다. 아하, 이거는 자기 이중충의 문제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는 공식에서 그 뭐 P점 P점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요? 4파이 뮤에 m에 자,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은 이미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요 오메가와는 뭐가 되겠어? 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메가1이에요. 그러면은 다 푸는 거지. 이게 무슨 각이지? 입체각이지? 입체각이다. 입체각이다. 아,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응?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거 뭐야? A. 응? 이거 X. 응? 그러면 이건 뭐니? A 제곱에 X의 제곱. 응? 그러면 이거는 뭐니? 세타. 이제 산수 문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M은 얼마를 넣으면 되니? 0.0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응? 0.01을 집어넣으면 되고 5cm, 10cm.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E, U, M. 코사인은 A 제곱에 X의 제곱에 X. 이거 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E에다가 뮤값은
4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M값은 0.01. 1, 요거에다가 AX는 주어졌어. A는 몇 센치니? 5cm, 10cm, 여기는 10. 돼? 요거 이제 계산해봐. 그럼 답은? 암페어터. 되지? 6번. 평면 도체 표면에서 D메타 거리에 점전하 Q코롱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일은 뭡니까? 전기영상법이네. 자, 평면 도체가 있고 D 거리에 Q. 자, 그러면 이제 전기영상법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이 거리는 ED가 되겠지. 여기에 작용하는 쿠릉의 힘 뭐야? 4파이 입시론 제로의 떨어진 거리 ED의 제곱. 응? 그리고 Q 제곱이 되나? 이거 무슨 역이라 그랬어? 흡입력이지? 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으려고 그러지. 이거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분포한단 말이야. 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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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응? 이거를 전기영상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붙으려고 그래?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가지고 간다고? 무한원점까지 가져가는 데는 1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 1은 뒤에서 무한원점까지 가지고 갈래? 뒤에 여기 좀 뒤에 D 이렇게 쓰기가 참 애매하다, 그지? 뒤에 D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적분 변수를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은 상수 앞으로 다 끄집어내봐. 끄집어내면은 4파이 입시론 제로 Q 제곱 끄집어내고 D 무한대 D제곱분의 1에 D에 D. 정리해볼까? 이거는 D 무한대. 맞아요? 정리하자. 정리하니까. 정리.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뭐가 잘못된, 아, 여기가 미안해. 16이다, 16, 그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은, 파이, 입시론, D분의 Q 제곱, 응? 이게 단위가 뭐야, 이거는? 줄이지, 그지? 7번. 유전율 입시론 전개 세기 2인 유전체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단위 최적이니까 3승이지 에너지 2분의 1 요거 자,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맞아요. 이거 어떻게도 썼니? 이렇게도 써? 이거 어떻게도 썼니? 이렇게도 써?
됐어? 자,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자. 마그네틱 쪽은 뭐니? 이거 마그네틱 쪽이지? 자개 쪽이지? 이거는 전개 쪽. 이거는 자개 쪽. 아, 뭐 요거만 바뀌네, 그치? 응? 바뀌는 거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 전개는 뭐가 돼? 자개. 전속은 좌속. 유전율은 투자율.